그냥 맘대로 사는 사람. 어? 첫 글자가 뭐야? 아? 자유. 자유. 어유. 어 이거 불이 반짝반짝 엉덩이 반딧불. 어. 아 모든 계절 아닌가? 모든 계절? 모든 계절? 어. 춘하 추동? 아 맞아요. 어려운데. 아니야 저거. 아 그 운동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몸을 스트레칭? 어!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왔다 이거. 내가 책 읽은 건데. 책? 무사? 몰라. 이순신? 아니야. 어, 정답이다. 어디 걸렸어? 어디 걸렸어? 몇 개야? 일곱 개. 장군은 두 사람밖에 모르는 모양이에요. 장군을 많이 알았으면 못 받칠 뻔했는데 단 두 사람만 알고 있어서 운이 좋아요. 이더호! 가겠습니다. 시작! 방학이 끝나고 뭐래? 계약! 그렇지! 미국 대통령인데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 링컨! 정신을 잃었어. 쓰러졌어. 기절. 그렇죠. 빠르다. 안녕하세요. 아니. 인사. 아니, 인사가 아니라. 절. 어, 고맙다고 할 때 쓰는 말. 감사합니다. 잘하네. 책 읽는 걸 뭐라 그래? 독서. 어, 벌써 다섯 개. 왔다. 어, 아, 엄청 빠른 기차. KTX. 오케이. 하나만 더. 어. 아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어렵다. 통과. 아 사천사 호텔. 아, 이거의 용사. 어. 이거의 용사? 아 어. 빨리 제발. 이거의 용사가 뭐야? 패스. 야 그 두 개만 패스하면 안 되지. 아 과거를 뭐라 그래? 과거를. 지난. 아니 지난 날을 뭐라 그래? 역사책? 아니. 야! 옛날? 그렇지! 일곱 개. 누굴, 어느 나라를 쳤어? 침략! 아니! 공격!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 그건 무슨. 식민지! 아니, 그 나라. 정부! 아, 정부! 야! 만세! 단어를 맞히면서 저 자리를 정복을 했어요. 지금 말이죠, 스튜디오가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만은 정말 마음이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저기 앉아 있다가 내려왔던 마음에게 박수. 신한배. 신한배. 자, 과연 우리 한빈군이 아홉 개를 해서 마음군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아 마음이를 위해서라면 아홉 개라 해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마음이를 위해서. 어려워요. 자, 갑니다. 시작. 자 이거 나무를 베어보면 1년마다 생기는 거. 1년마다 생기는. 어 동그랗게 동그랗게 생기는 거 나무에. 나무테? 아니 나무. 나무테 말고. 그 비슷해. 나무테가 아니라 가운데를 나이테. 바꿔. 그렇지. 나무테 좋으네요. 뭔가 주장을 하면 그 사람에서 반론하는. 이걸 뭐라 토론. 그래? 그렇죠. 오. 자, 8곱하기 8은? 8곱하기 8. 어. 64. 어. 9곱하기 3은? 64에다가 9. 9곱하기 3은 27. 오. 그러면 64에서 27을 빼봐. 그럼 37. 그렇지. 아, 마당을 나온 남창에서 어. 그거 청둥오리 물고 가네 있잖아. 여우. 아니. 늑대! 아니! 아 그럼 통과해! 아 통과! 어. 아 뭐지? 아 좋지! 아 맞아! 무기예산 통과 네. 안 됩니다. 자, 북한에 있는 산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산! 백두산 아, 말고! 백두산 말고 아름다운 산! 나 모르는데? 원산이야? 아 모르겠어! 몰라? 어. 통과! 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를 뭐라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거 친척! 고모. 그렇죠! 어. 아빠가 기름 넣고 하는 거 주소! 어? 세차! 그렇지!
기름 넣는 건 아니죠? 어떤 쓰레기 해가지고 페트병 이렇게 분리하는 재활용! 재활용!